Bona! Bona, nice to meet you, I'm Sua. 오늘은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름에 딱 맞는 스타일이고 간단한 튜토리얼이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초를 끝냈고요. 뭐 이거 토너랑 수분크림까지 바른 상태예요. 그 위에 이제 선스틱 퍼프로 한 번씩 두들겨주시고요.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름이라 그 베이스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써볼게요. 찍어서 잘 벗겨주면 다음에 퍼프 쿠션으로 얇게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런 쿠션 제품으로 위에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약간 지성 피부에 되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건성 피부에는 건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촉촉한 타입의 쿠션을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파우더로 눈썹이랑 그 다음에 코 주변 그리고 페이스 라인에만 살짝살짝씩 터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들어갈 건데요. 쉐딩은 자연스럽게 페이스 라인, 턱 아래쪽 쉐딩이 광대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오지 않는 게 코리안 스타일 메이크업에서는 보통 얼굴이 갸름하지만 약간 동안처럼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메이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살짝 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은 모두 아치형으로도 그리긴 하겠지만 약간 일자 눈썹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일자 눈썹으로 오늘 그려볼게요.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 앞쪽부터 보통 많이 그리는데 초보자분들은 앞쪽이 진해져서 약간 짱구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 짱구 눈썹? 앞쪽이 되게 진해서 부자연스러운 눈썹이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는 뒤쪽부터 살살살살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눈썹을 그리실 수 있어요.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사이사이 빈 곳만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고요. 또 헤어 컬러랑 비슷한 톤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써서 눈썹 톤을 밝게 바꿔줄게요. 아이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먼저 이런 아이 프라이머를 눈두덩이에 살짝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붉은기가 거의 없는 브라운 제품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시고요.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베이스 바르실 땐 항상 언더도 같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후다 뷰티의 네온 컬러로 포인트 컬러 섀도우를 바를게요. 오늘 바를 거는 여기 아래에 요거 오렌지, 그 다음에 코랄 핑크, 그 다음에 펄 섀도우를 바를게요. 눈곱 쪽부터 앞쪽으로 블링 해가면서 상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언더도 같이 봐야지. 언더 바를 때는 눈동자의 중앙을 넘어오지 않는 게 좋아요. 포인트 컬러로 눈꼬리 끝쪽 그다음에 언더 그리고 컬러에 손가락으로 가운데 부분을 톡톡 발라줄게. 그리고 펄이 들어있는 스틱 섀도우로 눈 아래 언더 부분에 애교살을 만들어줄게. 다음은 아이라이너. 오늘은 리퀴드 라이너를 써볼게요. 주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뷰러를 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확 찝지 마시고 짧은 작게 나눠서 찝어주세요. 다 했으면 이제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마스카라를 하시고 조금 더 컬링력이나 유지력을 높이시고 싶으면 이렇게 우드 스틱에 라이터로 살짝 뜨겁지 않을 만큼 살짝 달궈서 속눈썹 뿌리부터 컬링을 한 번 더. 펄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로 한 번 더 살짝 발라줄게. 컬러 아이라인 펜슬로 언더 아래에 제품을 발라볼게요. 베이스로 레드 컬러로 안쪽에 발라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시켜볼게요. 다음 치크. 여름이니까 얼굴에 홍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과한 컬러를 쓰면 되게 더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살짝 쓰면 괜찮아요. 살짝 볼 바깥쪽에 얹어주신 다음에 쿠션 퍼프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로 메이크업 픽서를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여름 분위기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티 마스크!